맛이 있네 또. 딸들도 다른 맛이 있대. 아장 아장. 근데 자자. 잘 거야? 응가했구나. 쌌어? 모닝응가를 엄청 많이 했구나. 어쩐지. 아, 뭐 기저귀도 갈아줘요? 잘했네, 선율이. 예, 뭐 상황 됐을 때 가끔씩. 모닝응가? 말을 안 하고. 잘했어, 선율아. 시원하지? 네. 네. 어, 이거 모닝 시간에? 네 손은 왜 닦어? 묻었어, 손에? 가자, 너 닦아야지. 살림이나 집안일이나 아이들에 관련된 케어를 아내가 훨씬 많이 하죠, 사실. 뭐 이제 힘들고 그게 지치는 일이니까. 옆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보다가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. 빵. 옳지. 맛있어요. 골때기 제일 이뻐. 받아 먹을 때. 여자들이 참 이뻐. 네. 아이고 잘 먹네. 미역국인가? 네, 미역국이요. 이거 아니야? 큰 거? 아우 야무지게 먹네. 아, 시작되네요. 애들은 이상하게 물 뱉어버려. 아, 못이 이렇게 티아가 있는 게 아니니까. 됐어, 이리 와봐, 이제. 그래도 고요하다. 손 닦아줄게, 손. 어머, 저렇게 원영 씨가 저렇게 마찬가지다. 공동육아니까. 그냥 자동인가 봐요. 나가고 나면 그냥 집안일 하는 게. 뭐 없으면 해야지 당연히. 그쵸, 네. 나도 둘이 살았으면 그랬을 거야. 누군가 해야 되는 거면. 청소나 정리하고 뭐 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집에 있을 경우에 뭐 이제 가끔 그리고 좀 꽂힌다고 해야 되나? 꽂히면 좀 한번 네, 제대로 한번 또 하는 이런 게 있어요. 제가 안 하면은 어쨌든 뭐 와이프가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내키고 빨리 이 타이밍에 할 타이밍이면 그냥 하는 거죠. 꼼꼼하다, 꼼꼼해. 성격인 것 같아. 네, 맞아요. 엄청 꼼꼼해가지고. 그리고 무릎으로 받치고. 저기서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?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. 맞아요, 살짝 그런 거 있죠. 랩을 줘야 되는지. 아내의 영역이긴 하죠. 그죠? 이제 막 그 여름이라 날파가 있잖아요. 원래 저런 정리를 너무 잘해요. 좋다, 저거는 진짜 저거는 여자들 하기 힘들거든. 네. 시키지 않아도 저거는 그냥.
왔어? 어. 아, 다 치우겠어? 오, 여기 싹 치워졌네. 아, 고마워. 설거지 싹 했네. 아빠 최고. 대놓고 바라지는 않지만 이제 칭찬하면 되게 좋아하죠. 알죠? 이렇게 웃음을 입꼬리가 슬러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포커페이스에 약간 저희 남편이 근데 칭찬하면 할수록 되게 잘해요. 이게 있다는 거를 제가 딱 알았기 때문에 연애할 때부터 늘 그 방법을 진짜 많이 고수했죠. 아이씨, 괜히 건드렸다. 칭찬은 원형을 청소하게 하는구나. 아, 칭찬을 했기 때문에 저러는 거구나. 아우, 다쳤다, 다쳤다. 어? 아. 다 했어? 어? 스프레이. 어? 완전 깨끗해졌네. 아, 씻고 온다. 응? 씻고 온다. 응, 씻어요. 텐트 밖은 유럽 투. 괜찮지? 어. 나쁘지 않았어. 왜 불안해하죠? 뭐 하는 거야? 어? 내일 먹던 거. 내일 먹던 거? 보쌈? 탕수육? No. 도쿄 밥상에. Yes, 교토. 간단히 먹, 간단히. 어? 간단히 먹어. 간단히 했어. 웬만하면 어떤 요리라든지 조금 이런 거를 안 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었죠, 속으로. 3시간, 4시간씩 막 한 끼 먹으면 아직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서툴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먹자. 간단히 먹어도 된다. 아, 요리할 때 레시피를 봐야 돼요? 네, 늘 봐야 돼요. 어우, 돌리지도 않아요. 뭔가 손돌림은 좀 능숙하긴 하다. 저게 이영아. 되게 안 되지. 이영아. 아, 제발. 아이. 아이. 어떻게 얇게 되면 안 되는데. 달걀 말이 진짜 잘 안 돼요, 저는. 해도 이거를 이게 잘 안 말아지. 언니가 나중에 알려줘. 이거 없잖아. 빨리빨리 해줘. 뭐라 하지 않아요. 다 했어, 이제 나도. 밥 차리면 돼. 뭐야? 어? 교토밥상. 되게 예쁘다. 교토밥상. 맞아요, 진짜. 예쁘다. 되게 그 책이랑 똑같이 맞는 거예요. 야, 근데 진짜 성인이 있다. 진짜. 그래. 점심상을 제대로 해보고 오래 걸리잖아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책이 오늘 나 처음 맞는 것 같아. 어? 처음 맞는 것 같아. 지금 이영이 뭐 하는 거예요? 어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손보 났잖아, 요리해가지고. 굉장히 더운 날 아니었어? 정말? 굉장히 더운 날? 기댄 거야. 맛있어. 오이시! 오이시? 아, 더워. 근데 되게 원영 씨는 되게 다정다감하다. 딱 덥다 그러니까 선풍기 말없이 돌려주고. 아, 나 아니 오늘 좀 빨리 한 줄 알았는데 또 한 시간 반 걸렸나 보네. 어때요? 교토 밥상의 묘미는 식사 시간대를 넘어서
허기짐을 공략하면서 승부를 보기 때문에 맞아볼 수 있어. 네. 그게 바로 교토 밥상의 맞아요. 제가 가장 큰 거죠? 그렇지. 그렇죠? 전략적이야. 그럼요, 그럼요.